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오래전 제 마음은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베다니에 있는 저의 집에 오셔서 죽었던 저희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저희 집에 들르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뵙던 그날 그분께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고 저희 오빠 나사로는 평소보다도 더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 마르다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언니는 가끔 그렇답니다. 마르다는 저희 집에 들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열심이었지만 전 그분의 눈빛을 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번 여행이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제 손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귀한 나드한 옥합을 더 귀한 그분의 머리 위에 전부 다 부었습니다. 기름은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통으로 된 옷을 따라 향기를 풍기며 흘러내렸습니다. 전 그분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였으니까요. 주님께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 당시엔 그 말씀이 어딘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낭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족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후로 여러 날 동안 제 손에선 나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종려가지를 꺾어 그분을 향해 흔들 때 정말로 제 손가락에선 향기가 흩날렸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나귀를 타신 그분을 제가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던지. 베다니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 그분을 경배하며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의 기쁜 찬송의 외침을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드와 막 꺾은 종려가지의 향기처럼 제 마음에도 퍼지는 소리가 울리는 듯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리스도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제 마음에 거대한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입 밖으로 내선 안 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동이 트기 전,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제 입에서 각종 저주의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밧줄로 묶고 채찍으로 치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군가를 찾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과 제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비겁하게 도망쳤어요. 비겁하면 뭐 좀 어때요?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을 순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신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제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시는가? 그리고 제 발을 씻기셨죠. 주님, 안 됩니다.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어요. 주님, 제 손과 제 머리도 제 온몸을 씻겨주시옵소서. 주님은 제 발을 끝까지 씻기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제 발을요. 영광의 주께 나아가 사랑의 얼굴 배울 때 날 하인으로 여기지 않고 주께서 친히 다가와 내 발을 씻어주시며 겸손히 종의 모습 보였네. 사랑해 주님. 일어난 일에 대해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는 걸 모두 말한다면 당신들은 아마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가 나무 십자가를 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친절로 가득했던 그 손이 못에 찢기고 정의로 늠름하던 그 발이 나무에 박히고 그의 심장, 그 순결한 심장이
악에 바친 그들의 징후로 깨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이 언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요.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오래전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말, 끝이 없다니. 십자가가 끝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끝이라는 걸까? 아이의 정결 예식을 위해 찾은 성전에서 예언자 시므온이 경고했었죠. 칼이 내 심장을 찌르듯 다리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아들 예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그 작은 입술로 날 처음 불렀던 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오늘 그의 마지막 말을 들었지요. 큰 소리로 부르짖던다. 이루었다. 끝내 그의 숨결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끝이 없다. 다 이루었다. 끝이 없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상자를 33년간이나 간직하고 있었네요. 예수가 막 태어나 내 품에 안겨 그 작은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만지고 작은 몸뚱이로 강포에 쌓여 말구에 누워있을 때 동방에서 아이를 보러 찾아온 박사 중에 한 사람이 준 선물이에요. 여기에 등검 모략, 시체에 바르는 향료지요. 세상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이런 걸 선물하다니. 이제 알겠네요. 그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자주 내 얼굴을 만져주었는데 이제야 십자가에서 내려온 내 아들에게 수의를 입히고 모략을 바르면서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의심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고 저 돌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이셨으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똑똑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바닥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은 이상 믿지 않겠노라고.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저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미셨죠. 저는 그 손을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삶에 거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 무궁히 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